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또 역시 ETF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 주식시장의 맥을 짚어보는 ETF 마켓워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짚어볼 만한 ETF 흐름들이 좀 있죠? 네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는데요. 얘기 드리기 앞서서 LG화학 얘기를 좀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도 여미사님 생각에 어느 정도 동의는 하는데 81% 들고 있고 LG엔솔이 뭐 100조다라고 한다면 보통 지주회사 그 밸류에이션 하는 분들한테 여쭤봤거든요. 이런 네. 경우에는 보통 지분 가치를 얼마나 디스카운트 하냐 그랬더니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 50% 정도 네, 디스카운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락바텀은 50조지 않냐. LG화학의 락바텀 밸류는 거기에 케미칼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걸 더해준다면 맞아요. 뭐 저도 뭐 이 방송에서 뭐 그 부분을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언급은 안 드렸지만 저도 뭐 여미사님 논리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또 구미에 2차 전지 응급제 뭐 공장을 만든다 예, 만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제가 구미중학교 예, 아 그래요. 예, 아유, 예, 구미중학교가 낳은 훌륭한 인물 중에 한 명이어서 네, 네. 예, 구미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네. 예, 사실인지 아닌지 네. 한번 수소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중학교 교가 잠깐 가보겠습니다. 아, 금호산 맑은 전기 아 거긴 또 금호산으로 네, 가는군요. 예, 예, 금호산입니다. 예. 야, 도대체 저희... 그 산들은 어떻게 맑은 전기들을 매 중학교 고등학교마다 다 보내주는지. 네, 그래서 산이 많은 우리나라의 고유의 네, 특성이 아닐까 생각을 고맙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우스갯소리로 좀 드린 거고요. 실은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 게 아, 2차 전지 ETF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이런 질문들 좀 많이 하셔서 저도 좀 고민이 좀 많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궁금한 게 분명히 LG화학이 좀 빠질 가능성이 높. 잖아요. 비중 뭐 비중이 줄거나. 네네네. 그러면 이제 다른 2차 전지 소재의 영향은 어때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가 유지가 되는지. 예, 일단은 저희는 그냥 유지 쪽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2차 전지 ETF도 유동비율 가중 시가총액 방식이에요. 근데 네. LG 엔솔의 가장 그 약점이 유동비율이 약하다라는 점이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반영되는 시가총액은 뭐 그렇게 뭐 100조라고 해도 유동비율 10%라면 실제로는 10조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뭐 계산 좀 해봐야 되겠지만 다른 종목들을 좀 더 사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얼핏 하고 있습니다. 소재 쪽은 예, 예, 예. 예, 영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잡설이고요. 네. 자, 화면 잠깐 띄워 주시면은요. 네. 오늘 이제 시장 흐름 한번 쭉 훑어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보는 지표가 코스피 지수와 나스닥 선물 장중에 거래되는 이미니 나스닥 선물의 움직임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장중에 이미니 나스닥 선물의 방향성이 뚜렷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도 좀 갈피를 못 잡고 물론 낙폭을 좀 만회하긴 했지만 갈피를 못 잡는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리고 제가 요즘 두 번째로 질문 많이 들어오는 게 코스닥 150 관련된 ETF 관해서 질문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코스닥 150 지수 수익률과 그리고 코스닥 150 선물 수익률은 꼬박꼬박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네. 네, 코스닥 150은 뭐 나스닥 선물이랑 좀 틀리게 장중 내내 약세를 좀 보였었기 때문에 오늘도 뭐 계속 오스텐 관련된 좀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니까 동반적으로 투자 심리 하락을 일으킨 게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코스닥 150 지수는 0.58% 하락했고요. 선물 지수는 그나마 좀 낙폭이 적 었어요. 네. 0.3%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 뭐 선물 지수와 현물 지수 간의 가격 괴리를 많이 보라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물 지수가 좀 덜 빠지고 현물 지수가 더 빠졌기 때문에 일단 요걸로 네. 봤을 때 파생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좀 어느 정도 안정화의 기미가 보인다. 뭐 요 정도까지 설명드리겠고요.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이 빅스가 또다시 20포인트를 트라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빅스는 S&P 500 지수의 변동성 지수인데요. 빅스가 또 20포인트를 또 트라이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좀 찝찝하다. 아,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좀 시장을 봤습니다. ETF 시세로 넘어가시면은요. 제가 뭐 코스닥 150의 수익률을 보여 드린 게 코스닥 150 ETF 관련된 수익률 관련된 그 민원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오늘 코스닥 150은 0.58% 하락했고요. 그리고
그 코스닥 150 1배짜리 ETF는 0.79% 지수보다는 조금 더 하락하긴 했지만 네. 레버리지 ETF는 참고로 0.58% 지수가 하락했으면 레버리지 ETF는 대략 한 1.2% 정도 하락해야 되거든요. 근데 레버리지 ETF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는 1%밖에 하락을 안 했는데 그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코스닥 150 레버리지에는 선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선물이 현물보다 오늘 좀 덜 빠졌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좀 영향을 미쳐서 네. 레버리지는 좀 덜 빠지고 그리고 한 배짜리는 조금 더 빠지는 그런 형태로 가격이 형성됐다 말씀드리겠고요. 네. 자, 오늘 이제 한 배짜리로 봤을 때에는 방금 레버리지나 인버스 빼고 거래량 봤을 때에는 최근에 저한테 또 이런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타이거 제품이긴 하지만 차이나 전기차 워낙 개인들이 많이 사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빠지나요? 뭐 반등할 기미가 보이나요? 근데 저희는 또 타사 상품은 또 민감하긴 하지만 저희 삼성증권의 전정규 애널리스트가 중국 전기차 관련해서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보니까 뭐 최근에 전기차 보조금이 많이 축소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내년에는 또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 안 할 거다라는 중국에서 얘기가 나오고 또 중국에서도 전기차 신차가 좀 잘 안 나오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신차 모멘텀 약화로 이어지면서 좀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지만 뭐 1분기에는 뭐 좀 바닥 딛고 좀 반등하지 않을까. 중국 전기차도 좀 사이클릭하게 움직이니까 뭐 그런 흐름들이 연출될 거다라고 삼성증권의 전정규 애널리스트가 뭐 보고서를 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많이 오른 ETF들 좀 살펴보니까요. 최근에 좀 많이 빠졌던 ETF들이 좀 많이 오르더라고요. 최근에 배당락 있으면서 네. 은행, 뭐 금융 관련된 ETF 가격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인지 코덱스 은행이 오늘 1.9% 파생형을 제외한 ETF 중에서는 뭐 바이오 뉴딜 다음으로 좀 가격 상승을 일으켰고요. 바이오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던 대표적인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구성 종목을 한번 보시면은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최근에 가장 약세를 보였던 대표적인 종목이거든요. 네. 뭐 그런 것들이 좀 반등을 하면서 바이오 ETF가 오늘 주가 상승을 일으켰고 그리고 최근에 뭐 배당락 이후에 좀 주가가 좀 많이 조종을 보였던 뭐 은행 ETF 특히 뭐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우리금융지주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은행 ETF가 상승세를 보였다. 반대로 최근에 탄소배출권 그 ETF가 좀 약세를 보였는데요. 네. 그거는 뭐 제가 좀 이유를 좀 찾고 있으니까 뭐 다음번에 좀 이유 뚜렷한 이유를 좀 찾게 되면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요새 친환경이 되게 약한 게 그것 때문 아니에요? 네, 그 영향도 텍소노미? 좀 예, EU에서 원자력하고 천연가스를 넣어버리면 네. 친환경 이제 투자 속도가 좀 느려버릴 수도 있는 느려지면 탄소 배출권 가격은 상승세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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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네. 공부하기로도 가장 큰 딜레마가 탄소 중립 2050을 늦춘다. 뭐 이래버리면 가장 직격탄을 맞는 게 탄소 배출권 선물 가격이니까 말씀하신 내용도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박지영 차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메이드가 오늘 좀 약세를 네, 보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화면 잠깐 보시면은요. 예, 그 타이거 K 게임이라든지 KB스타 게임 테마 그리고 코덱스 게임 산업 ETF가 오늘 하락세를 좀 주도했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센티멘털 관점에서 본다면 좀 게임 쪽으로는 그리고 게임이 많이 들어가 있는 K컬처라든지 FN 게임 K 게임이라든지 요쪽이 오늘 약세를 좀 주도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가 뭐 제가 ETF 쪽에서 말씀드릴 내용이고요. 네. 잠시만요. 확실히 그러니까 저 네. ETF만 봐도 아직까지는 네. 한국에서는 성장주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지금 흐름 자체가. 네네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준비한 게 뭐냐면은요. 재접속 좀 중요해가지고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 그 지금 재접속 중요해가지고. 아, 재접속. 네. 아, 이거 혼자 말씀하시는. 제가 뭐 군신랑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예. 아, 근데 오늘 제가 그러니까 아침에 신문을 보다가 네. 요새 그 ETF 중에 앞에 탑자 들어간 ETF들 있잖아요. 네네네. 탑 그게 요새 좀 많이 나간다고 하는데. 얘는 뭐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몇 개 종목 압축한 거 있죠. 아. 그런 건 어때요? 만약에 그러니까 코스피 200도 있겠지만 네. 뭐 아니면 코스피 뭐 10개만 압축한 거잖아요. 네네네. 탑10이면 네네네. 그런 것도 괜찮아요. 뭐 괜찮죠. 아, 그게 어떤 때 그게 강세를 보이냐면요. 시장이 약할 때.
아, 시장이 약할 때. 네, 시장이 약할 때. 왜냐하면 시장이 약하다는 것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흐름이 약하다는 거니까 시장으로 묶어놓은 지수들은 대부분 그죠, 예. 당연히 약할 수밖에 예. 없지 않습니까? 그런 장에서는 동일 가중 방식으로 지수를 구성한 ETF라든지 아니면 탑10 방식으로 10개 종목만 묶어서 또 핵심 종목으로 압축한 예. 압축 포트폴리오라고 부르는데 그런 ETF들이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뭐 좋은 투자 대안, 투자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좀 오히려 변동성이 커질 때. 네, 맞습니다. 변동성이 커질 때 탑10 방식은 어떤 한 종목만 튀어주면 네. 전체 수익률을 맞춰줄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들어가 있는 탑 그 10이면 네. 오늘 같은 날 오히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은 약하지만 그렇게 탑10 방식으로 묶어놓은 종목들이 좋을 수가 있죠. 자,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재접속 네. 끝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뭐 프로그램 매매 관련된 수급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예, 이 화면 보시면은 눈여겨 보셔야 될 게 금융 투자 중심으로 나오는 배당 차익 잔고가 청산돼요라고 묻는다면은 주로 차익 거래 쪽에서 매도가 나오는 경우가 네.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1월 5일 날 5,200억 그리고 1월 4일 날 1,980억 무려 이틀 사이에 거의 차익 거래 쪽에서만 7,000억 매도가 나왔거든요. 네. 다행스러운 점은 쫄고 있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 네. 나올 만큼 나왔다. 예, 나올 만큼 나왔다. 이제 숙변을 해소했다. 뭐 이런 예, 이런 논리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네. 더 긍정적인 것은 비차익 거래인데요. 비차익 거래는 주식 바스켓을 매수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비차익 거래가 요즘처럼 시장이 시들시들하면은 비차익 거래 쪽에서 매도가 나오는 게 정상적인 패턴이거든요.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비차익 거래 쪽에서 오히려 대규모 순매수가 잡히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차익 거래 쪽에서는 저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닐까. 뭐 저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으니까 이제 프로그램 매매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시절은 거의 다 끝났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1월 만기가 있거든요. 1월 만기가 끝나면 거의 네. 대부분의 그 급한 물량들은 급한 불은 다 꺼집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부터는 차익 거래라든지 이런 쪽에서 연말 배당 차익 잔고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시기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네. 나올 건 이제 거의 다 나온 것 같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여미사님한테 부탁드린 거. 예. 네, 뭐 예. 하나 소개해드릴 뭐 사이트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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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빨리 얘기를 하세요. 예, 예, 예. 합이 잘 안 맞아가지고 눈빛만 보면 통할 네. 줄 알았는데. 아, 혼자 하세요, 그리고 어제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북치고 장구 치고니까 제가 혼자도 하겠습니다. 아주 뭐 괜찮은 사이트라고 예, 하시는데. 예, 예. 제가 네.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2차전지 관련된 ETF 설명을 하면서 FN 가이드라는 이름을 소개시켜드리는 게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FN 가이드는 한국 거래소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 ETF의 기초 지수를 제공하는 네. 투탑. 넘버 2에 해당되는 업체거든요. 네. 그래서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제가 FN 가이드에 FN 인덱스 보통 FN 가이드는 여미사님도 보고서 보시려고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고서 보시러 FN 가이드 들어가시지만 저처럼 지수 뭐가 나왔는지 보러 들어가시진 않거든요. 사이트 이름은 fnindex.co.kr이니까 FN 가이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덱스를 공시하는 공시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거를 뭘 보시냐면 야 최근에 어떤 지수가 나왔지? 뭐 이런 걸 한번 쭉 보시면 되는데요. 야 여기서 세 번째 눈에 들어오시는 게 FN 가이드 KNX 혹시 뭘까요? KNX 예예예예 예, 예, 예. 뭘까요? KNX KNX 네. KNX 예 아 FN 가이드 KNX 코넥스 아 코넥스 네네네 그래서 제가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 이거는 아직 저기 상장이 안 된 친구들일 거예요. 네네 근데 제가 뉴스가 하나 최근에 떴어요. 하나 네. 띄워드리면은요. 아 코넥스 예예예 예, 예, 예. 오늘 나온 2일 전에 나온 뉴스인데요. 천억인가 뭐 조성한다고. 예, 예, 예. 거래소 코넥스 활성화 위해 이전 상장 요건 완화 천억 원 펀드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게 아 ETF도 나오지 않겠어? 아니면 인덱스 펀드도 나오지 않겠어?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니까 그런 관련된 지수가 있어 없어? 뭐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 되거든요. 있습니다. FN 가이드 KNX라는 지수가 있고요. 여기서 구성되는 종목을 보면은 뭐 의료 산업이 45%, 산업재가 4%, 그리고 뭐 종목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이런 지수가 있기 때문에 방금 얘기하셨던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넥스가 활성화되겠네. 코넥스가 좀 더 제도권으로 들어오지 않겠어? 그러면은 요 지수를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은 뭐니 뭐니 해도 뭐 테마 지수의 시대고요. 여기 나와 화면에서 혹시 왼쪽에 보이시는 게 아마 제가 보기엔 시간 순서인 것 같아요. 이 지수를 만들어내면 차근차근 시간 순서대로 만든 것 같아요. 과거에는
테마지수 그러면은 핵심 소비재, 경기 주도주, 중국 내수 테마 되게 좀 올드하다는 느낌 안 받으시나요? 네네네. 그런 것들 주도 업종 뭐 2차 전지 산업도 실제로는 2년 전에 만들어진 지수거든요. 좀 약간 좀 올드하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요때 정도 오면서 이커머스, IT 플러스, 내수주 플러스 그러면서 좀 많이 진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지수를 한번 볼게요. 네.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지수를 보면은 FN 가이드 네카하 파트너스 지수. 네카하. 네이버 카오 하이브. 역시 여기 선수들만 모셔가지고 금방 아시는데요. 네, 네이버 카카오 하이브의 파트너스. 예, 파트너, 밸류체인에 엮여있는 그런 종목으로 지수를 만들었고요. 화면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요. 네. 최근에 NFT 되게 각광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NFT ETF는 나오지 않았지만 NFT 종목 지수는 벌써 나왔어요. 이 말인 즉슨 NFT ETF가 NFT ETN이 곧 나올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FN가이드 대장장이 지수. 혹시 보이시나요? 대장장이 뭐예요? 대장장이 지수면 저건 포스코 같은 철강.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네, 대장장이가 그 쇠를 담금질해서 뭘 만들죠? 담금질해서? 소재, 부품, 낫. 그러니까 대장장이란 지수가 블랙스미스고요. 부품 소부장. 아, 소부장. 소부장 지수를 대장장이 지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아이디어인 것 같아가지고 대장장이 지수까지 아마 이것도 상품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근데 FN 가이드가 괜히 만들지 않아요. 누군가 요청했기 때문에 만든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유가증권 시장 그리고 여기 텍스트 마이닝 기술을 통해서 대장장이 테마와 코사인 유사도가 높은 종목들 아마 뭐 소부장 종목인데 좀 더 정교한 소부장 종목들로 지수를 만든 게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뭐 필요한 일이니까 하긴 하겠습니다만 사실 요즘 같이 뭐 이게 전산화가 잘 된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 우리 이베스트 증권도 뭐 계십니다만 아니면 뭐 삼성 자산운용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좀 모아서 한번 인덱스를 만들어 볼까? 그 어려운 작업은 아니잖아요. 따다닥 한 20종목 찝어서 그 찝는 작업 자체는 뭐 좀 굉장히 고민이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그걸 전문적으로 한 FN 가이드에서 아마 인덱스를 이렇게 만들긴 하겠습니다만 삼성자산운용에서도 혹은 뭐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얼마든지 그 지수들을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는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전문 용어로는요, 셀프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아, 그래요? 예, 있어요, 셀프, 그런 게 또. 예, 셀프 인덱스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뭐냐면 관리입니다. 관리? 관리할 건 뭐 있죠? 그러니까 대장장이라는 테마 지수를 예를 들어 봤을 때 지금 기준으로는 대장장이 테마는 소재, 부품 뭐 이런 것들이 대장장이 테마지만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또 그 테마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를 꾸준히 넣어서 관리하는 뽑는 기술이 한결같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LG화학이 지금까지는 2차 전지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는 순간 LG화학은 또 2차 전지 테마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코퍼레이션 액션이라고 부릅니다. 기업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도 꼼꼼히 다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끊임없이 계속 이걸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일정한 룰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셀프 인덱스에서 더 발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네. 자, 그리고 화면 잠깐만 더 보여주시면은요. 뭐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어가지고 집중 테마 지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집중 테마 지수. 아마 ETN이라고 붙인 거 보니까 증권사에서 ETN을 대상으로 만들어낸 기초 지수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퓨처 모빌리티 많이 뭐 들어보셨죠? 그리고 메타버스 뭐 이미 뭐 많이 상품화까지 이루어졌으니까 밑에 보면 쓰레기 지수 뭘까요? 폐기물이죠, 폐기물. 야, 역시. 근데 왜 이름을 굳이 저렇게 쓰레기로 짓는지. 네. 아, 그래서 굳이. 그래서 제가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종목 필터링을 통해서 쓰레기 처리 관련된 키워드 기반 종목들을 스코어링 기술을 적용해서 쓰레기 처리 관련도 높은 종목을 선정해서 구성한 지수입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서 너무 직관적이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코덱스 쓰레기 ETF가 있어요.
근데 코덱스 쓰레기 ETF에 A라는 기업이 포함됐어요. 그러면은 쓰레기 ETF에 A 종목이 포함됐습니다. 뭐, 아, 쓰레기 종목이네요. 뭐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좀... 예, 될 수가 있으니까 예, 아, 이름은 이거 바꿔야 되지 않을까. 굳이 좀 적어놔. 예, 예, 예. 이름이 예, 예. 아니 폐기물 예. 하면 되는데 굳이 그걸 쓰레기. 예, 예. 그러게요. 네, 네. 아, 그래서 아, 이런 난감한 이름이 그래서 아직 상품화는 안 된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것들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해요. 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투자 트렌드가 바뀌었구나. 그리고 요즘 투자 트렌드를 보려면 이 FN 가이드의 FN 인덱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최근에 어떤 지수가 만들어졌구나 이런 걸 보면서 네. 아, 요즘 투자 트렌드는 이쪽으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아유 뭐니 해도 NFT다. 네, NFT가 가장 핫한 다음 테마가 되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요 사이트들을 꼼꼼히 보고 있고요. 여기서 네. 보셔야 될 게 또 뭐가 있냐면 뭐 잘 안 보시겠지만 뭐 메솔로지 북이라고 해서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예, 이런 식으로 제가 공정한 기준으로 한결같은 기준으로 뽑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모든 지수는 메솔로지 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메솔로지 북에서 아, 쓰레기 지수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산출을 했지? 그리고 어떻게 필터링을 했지? 그리고 수시 변경은 어떻게 하지? 뭐 그리고 뭐 유사 스코어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그 종목을 필터링 하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보시면서 지수라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느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서 뭐 간혹 정말 너무너무 시간이 남고 잠이 안 오실 때는 뭐 이렇게 들어가셔서 메솔로지 북을 보신다면은 잠이 참 잘 오지 않을까? 참고로 저도 뭐 전문가지만 잘 안 보거든요. 네. 네, 너무 수치적인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네, 뭐 그런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번에는 뭐 FN 가이드 인덱스를 소개시켜드렸으니까 네. 다음번에는 뭐 KRX 한국거래소 인덱스를 한번 소개시켜드릴 생각이고요. 네. 그게 끝난다면은 MSCI도 한번 뭐 사이트 들어가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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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CI가 최근에 어떤 테마, 어떤 트렌드로 인덱스를 만들었는지 이런 걸 좀 설명드린다면 정말 잠이 잘 오지 않을까. 네. 네, 조회수도 안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네. 좀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우리 시청자분들 또 수면 시간까지 걱정해 네. 주시는 네.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 네. 아, 오늘 아. 이 ETF를 통해서 맥을 짚어보는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네. 또 잠시 후에 유동원 본부장님 또 대기하고 네. 계시니까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역시 저희와 네. 함께해 주신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